베트남어 문법, 냐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냐항 하면은 식당, 집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 외에 이게 표기상으로 그런지 몰라도 냐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냐가 바오, 뉴스페어포하고 만나서 냐바오 하면은 기자, 그 다음에 지아오는 가르치다. 가르치는 사람, 냐자오 하면 교육자, 고학, 사이언스, 냐스포학 하면 과학자, 야 킨테 경제학자, 냐 컴퓨셔니즘, 냐뇨, 유교학자, 냐농, 농업, 농라 할때 농, 냐농하면 농부. 냐 수혹 역사가, 냐 주총 철학가, 냐 빨리에서 물리학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이 단어로 지금 일단은 한번 챗GPT에서 예문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위치 sentence. 위치 베트남이스 sentence with the following words. 짠. 냐바오, 냐자오, 냐과학, 냐킨테, 냐뇨, 냐농, 냐수호, 냐두충, 냐빨리. Translate of in Korean. 짠. 기자, 교사, 과학자, 경제학자, 유학자, 농부, 역사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냐가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복사를 해서 공부할 언어 교환할 때다가 저장.